자, 24번 갑니다. 이 지문의 주제는 언어적인 명확성과 정확성, 즉 성공적인 경제적 교육의 열쇠 이거인데, 글 전체를 보면은 간결하고 깔끔하진 않아. 뭐 정확한 건 모르겠다만 깔끔하진 않아서 이게 중복되는 표현들 굳이 또쓸 필요가 없거든. 그지? 얘도 그렇고 인도 계속 반복되고 전치사 with도 계속 반복되고, 그 중복되니까 이걸 다 빼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계속 썼어 그냥. 자, 정부에서라고 해도 되고 뭐 정치 체제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외운다는 그냥 다 정부지. 근데 govern 자체가 다스리다 이기 때문에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 다스리는 것, 통치 체제 이것도 된단 말이야. 그 정치 체제, 법, 그리고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가족과 어떤 친한 이웃,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한 이웃은 맨날 보는 거고 이걸 넘어서는, 그치? 가족하고 법적인 거할거 아니잖아, 그지? 뭐 정부, 정치, 체제 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immediate이 middle이 중간이잖아. 그 중간이 아예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이냐는 뜻 니네 다알 거야. 중간이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직속 상관할 때도 immediate을 쓰거든. immediate 보스나. 아, 그래서 이게 중간이 없는 거. 마찬가지. 중간이 누가 딱 막은 게 없이 계속 가까우냐. immediate neighbor가 계속 가까운 이웃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여기 단어가 좀 일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너네가 다 알고 있는 의미로 안 쓰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단어장 잘 봐. 널리 이해되는, 그리고 명확하게 formulated인데, form이 형성하다나 형태지. 이거 자체가 형성하다인데, at가 붙어도 뒤에 다그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formulate는 formula, 이거의 명사나 동사라고 봐도 되는데, 만들다나 표현하다. 만들다나 표현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된 언어가, 단수지, 언어가 주어니까, 언어는 커다란 도움이나 지원이다. 그러니까 help를 조금 어려운 말로 쓴게 aid지. 도움이나 지원이나 또는 보조 도구. 지원이다. 누구한테? 상호 신뢰에. confidence도 니네가 알고 있는 단어는 confident. 자신감 있어 하는. 이거지. 그러니까 언제 자신 있는 거야? 확신할 때, 믿을 때. 그래서 confidence가 신뢰란 뜻까지 있는 거야. 확신이나 신뢰, 자신감. 그렇지? 나를 확실하게 믿을 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외워. 자, 예를 들어서, 뭐, 재산, 계약, 또는 심지어 일상적인 어떤 교환, 뭐에? 제품과 서비스들의 교환을 다룰 때, 교환에 대처할 때, deal with가 뭐뭐와 거래하다. 또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대처하다. 뭐 요게 있지? 그래서 웬 딜링 할때 요거와 위드가 계속 반복됩니다. 뭐 읽기는 당연히 쉽지. 개념들과 descriptions, 묘사들은, 즉 설명들은 정확하고 ambiguous가 모호한인데 앞에 on이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그 분명한 이렇게 된 거야. 아, 모호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한. 그렇지? 이거 대신에도 바꿔 쓸 만한 단어 다 넣어 놓을 거니까, 변형될 만한 단어는 뭐다 내가 본 걸로 보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as 원급, as possible. 딱히 뭐 중요한 표현 아닌데, as they could, as they could, as they can.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안 바꿀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오해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들이 일어날 거다. 당연하겠지. 자, arise가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be origin, BPP 수동태 형태로 바뀌면 안 되고, 밑에 remain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arise 다음에 명사가 나오진 않거든? 근데 remain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기도 해. 근데 타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수동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rise나 remain이나 다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알아둬라. 온전한, 만약 온전한 의사소통이 잠재적인 counterparty, 카운터가 다그 상대나 역을 의미하거든. 역, 그러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반대나 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party는 당사자, 뭐 이런 거야.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third party는 제3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건 party가 정당, 뭐 이거지. 그치? liberal party가 여기서 민주당이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y가 빠져도 상관없어. counterpart도 그냥 맞수, 상대 이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보통은
계약에 쓰이는 단어는 counterparty가 쓰여. 계약의 상대방, 뭐 구매자나 판매자 둘 중에 하나. 이게 counterparty야. 잠재적인 counterparty와의 의사소통은, 온전한 의사소통은 빠진 게 없이 꽉차 있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의사소통은, 완전한 의사소통은 거래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온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가 않아. 뭔가가 안 통해. 그러니까 다 계약을, 이제 집계약을 하는데 다 서로 소통이 됐어. 소통이 되는데 뒤에 0 하나 찍힌 거를 못 봤어. 소통이 안 됐어. 1억짜리인데 갑자기 10억이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지? 얍삽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일이 있을까만은 0 정말 짧게 찍어 놔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사인을 해버리면 그냥 끝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불확실성과 아마도 일종의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confidence 반대가 distrust야. 그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a measure of도 좀 생뚱맞지? 너네가 아는 거는 다 측정하다, 재다. 이건데 a measure of는 또 약간의, some의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약간의 불신이 will remain, 남아 있을 것이다. will be remained.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뭐 중요한 단어로 하게. 불확실성이 남아있겠지? 자, 그 다음. 순서 배열할 때딱세 문장 나왔잖아. 여긴 현재고, 이제 과거로 넘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국제적인 교역. 실크로드가 뭔지 알지? 같이 묶으면 된다고. 그렇지? 자, 경제적인 생활이 더 복잡해졌다. 나중에 중세시대에서, 중세시대 후반에서, 보통 뭐 중국 역사할 때 중세시대, 뭐 그러지 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건 유럽 쪽이고, 여기는 이제 동양으로 온 거다. 그렇게 보면 돼. 더 온전하고 더 정확한 소통을 위한 필요가 강조되었다. 액센트가 강조나 강세지, 액센트가 있다고 하잖아. 그치? 강세인데, 강세는 강조할 단어, 중요한 부분에 이게 강세가 좀 세게 주어지지. 그래서 액센트 자체가 동사로도 쓰여. was accented. 그렇게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UA 빠져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액센트는 명사 동사로 쓰이는 거고, accentuate는 그러니까 동사로만 쓰이는 거고, 뭐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emphasized, 뭐 highlighted, 뭐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거 필요성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조된 거니까 PPP. 뭐이 설명 가치가 없지. 자, 공유되는 언어는, 공유되는 언어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고 걔도 알아. 이게 공유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같이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유되는 언어는 서로 통하는 언어. 그러니까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면 통하지 않겠지. 그런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명확한 언어는 가능하게 했다. 뭐를? 명확성을. clear의 그냥 명사, 파생된 명사 형태라고 보면 돼. clarify가 fi로 끝나면 다 어원적으로 뭐뭐화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다. 이걸 해서 명확화. 그리고 아마도 어떤 정착,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 세틀이 정착하다, 해결하다. 그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사회 장소에 정착하면 의식주 문제라든가 그런 게 해결되잖아. 그지? 반대의 의미로도 그렇게 되고. 아마도 정착을 용이하게 했다. 가능하게 했다. 뭐에? 어떤 논쟁들의. 자, 국제적인 무역에서도 또한 얘기했듯이 이제 중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제 교역, 무역. 여기에서도 좋았다. 이게 나온 거지. 얘기했듯이 여기까지는 현재고 과거다. 국제적인 무역에서 또한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의 이용은 위에 aid는 명사로 쓰였고 여기 aid는 동사로 쓰인 거지. 뒤에 ed가 붙으니까 당연히 또 동사절이 있기도 하고 도왔다, 도움을 주었다, 어시스트 했다, 헬프 했다, 뭐를? 번역의 과정을 도왔다. 자, 그래서 translation, translator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실크 로드는 기능할 수 있을 뿐이었다. only가 없으면 기능할 수 있었다인데 only가 있으니까 뭐 기능할 수 있을 뿐이었다. 겨우 기능할 뿐이었다. at all. 요게 회화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본 의미가 세 가지야. 조금이라도, 기왕에, 어쨌든 가장 기본 의미가 이세 가지다. 조금이라도, 기왕에, 어쨌든.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능할 수 있었다. 왜냐? 뭐 때문에? Because, as, since, for. 설마니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거 뭐 because of, owing to 이거 헷갈리진 않겠지?
왜냐하면 번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어디서 interchange points, inter가 betwee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international이 그래서 국제적이 된 거야. national은 국가적인데 international은 국제적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between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change인데 니네 그 부모님들 운전하실 때 무슨 교차로 같은 거 있지? 교차로 이런 게 interchange야. 서로 교환하고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 지점 이렇게 하면 되게 교환 지점이나 교차로 지점 거기 때문에 길이 나뉘는 지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길이 교차하는 지점 또는 어떤 물건들이 교환되는 지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설서의 답지에는 그냥 교환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건을 교환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교환 지점이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요거 잠깐 볼게 바뀌는 거 that helps는 이거 아닌데 딜링은 그러니까 접속사다음에 원래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배고픈가 보다 우리 강아지 ing가 나오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된 거야 원래 뭐가 접속 아, 분 부사절이 그래서 이 부사절 갖다 줄인 게 그냥 딜링이다 이렇게 봐도 돼 그렇지 그다음 when 빠져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otherwise는 or else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그렇지 자 그다음에 because는 바꾸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 주의할 단어가 economic은 여기선 경제 생활이지. 그러니까 이코노미의 그 형용사야. 경제의 채산이 맞는 이게 뭐냐면 돈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차를 팔았는데 정말 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많이 팔리겠지. 많이 팔리면 뭐해? 돈이 안 남는데 오히려 손해인데 이게 채산이 맞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익이 나는 그렇게 하면 이익이 나는 이코노미컬은 경제적이냐 말 그대로 경제적인 자동차는 알뜰한. 그러니까 조금의 연료로 많은 거리를 가는 게 경제적인 자동차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아끼는, 돈을 아끼는, 뭐 이런 거지. 또 알뜰한, 이 뜻도 있고. 이거 바뀌면 당연히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검소한 생활은 더 복잡해졌다.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 arise라는 단어 나왔는데, 요거랑 같이 항상 세트로 묶이는 게네 가지가 있어. 아, 쟤왜 저러냐. arise, raise, arouse, 또 rise. 이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인데, 딴 단어로 바뀌지 않는다. 아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 당연히 occur나 뭐 happen 그런 단어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고생했다.